군사 쿠데타로 비극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위해 서울대 교구가 오늘부터 9.1 기도를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어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9.1 기도를 봉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염추기경은 공문에서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본당에서 미사 전후 주모경으로 9.1 기도를 바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염추기경은 특히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 중에 미얀마 국민들을 기억해달라며 본당뿐 아니라 수도회에서도 9.1 기도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얀마는 6.25 전쟁 때 굶주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쌀을 지원해줬던 고마운 나라라면서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 남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염추기경은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우선 기도로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기도를 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염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나도 미얀마 거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9.1 기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